어머니 들어가셨니? 강원도 춘천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자고 있었구나. 그럼 자라고 놔두고 그랬나? 자작나무숲. 진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인제 자작나무숲 가는 길입니다. 아, 인제 도착했습니다. 인제 현 위치는 이쪽이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쪽이네. 그러면 여기가 자작. 이리 와서 자기는? 넌 칼국수 먹을 거야? 어. 와, 감자자. 강원도 감자자. 이거 어떡해? 응. 게임을 먹는 거는 그림같이네. 신나 꼬마들? 눈 온다 눈. 눈. 어때 꼬마? 좋아? 아빠. 표고버섯이. 너도 먹어. 맛있어. 먹어봐. 자작나무야. 이것만으로도 멋있다. 엄마 뜻도 이제 안 나와. 근데? 이선우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거네. 그치? 어, 이선! 자작나무 봐. 아, 가만히 있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찍어. 많이 등장. 신석기 꼬마. 지금. 이게 돌 찾았어. 어, 돌로 까는 거야 지금? 돌로 연마하고 있어? 아, 이렇게 소나무, 큰 소나무를 보면 힘이 막 왔어. 아빠가 묽은 소나무를 되게 좋아했어. 스케이트 탈 때는 넘어져도 손을 이렇게 바닥에 막 스포츠카로 터널 같은 데 가서 탁! 미끄럽다. 이 껍질을 싹 벗겨서 하면 불이 엄청 잘 붙어. 얘들아, 환상에서 환상숲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야, 이게 다 자작나무야. 네. 와, 자작나무 되게 오래된 수령이다. 어메이징. 이야, 선생님 온통 하얘.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만 가도 돼. 자작나무도 엄청 커지는구나. 까맣게 서둘러. 정상적인 표정으로. 아, 어지러. 됐어. 끝. 아, 조심. 쪼그려 줄까? 쪼꼬 봐야. 또 어, 자작나무 원시 부족 같은 표정 짓지 말고 그 캐기 놀기 하는 거야? 군대에서 화장실 어땠냐면 저런 식이었어. 근데 화장실 가는데 거기가 고지 전적기 뒤였어. 화장실이 속에 집이네. 새로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용대! 용대 자연휴양림? 여기는 어, 용대 자연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거! 엄마님께 경례! 충성! 맛있는 밥! 충성을 위해서! 그러면 제대로 해야 할 거면 집중해서 해! 집중해서 하고 있다.
됐어. 이거는 뭐야? 900. 써봐, 900.